임진왜란 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이순신 장군을 구한 약포 정탁 선생의 신구차 상소가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천문화회관에서 막을 올리는 신구차 뮤지컬은 수준 높은 배우들의 열연과 대창고 학생, 지역민들의 참여로 차별화된 새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뮤지컬 신구차는 자신의 목숨을 건 상소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순신 장군을 구하고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끌게 한 예천 출신 약포 정탁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